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메인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한 시점에서 이 영상의 요약은 끝났습니다. 문제기는 왜 이걸로 갈까?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CPU 리뷰 시간입니다. 요거는 제 컴퓨터에 쓸 제품입니다. 아 근데 리뷰하기 앞서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눈쟁이님 왜 이렇게 영상이 늦게 올랐어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실 내 해결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컨텐츠 관련 도와주시는 분을 하실 분 연락 주세요. 제가 그거는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메인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한 시점에서 이 영상의 요약은 끝났습니다. 두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눈쟁이는 왜 이걸로 갈까? 세부적으로 내용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뒤편까지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인텔 13세대 출시했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12세대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 갈아엎어진 것도 아니고 공정 자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한데 이번 세대의 성능 향상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 2코 인텔이 2코를 도입을 했죠. 12세대부터 그래서 퍼포먼스 코하고 효율코 두 개를 2트랙으로 나눠서 막 빅리틀이라고 했죠. 그 전략을 쓰는데 2코분만 두 배가 향상이 됐습니다. 개수가 두 배가 들어갔으니 뭐다? 작업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했다. 멀티코어를 다 끌어쓰는 부분에서. 하지만 2코어 쪽이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 부분은 그걸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자체도 증가를 했습니다. 코어 증가에 따라서 게이밍 성능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전 세대하고 메인보드도 호환이 됩니다. 소켓이 똑같기 때문에 호환이 돼서 DDR4, 5 둘 다 지원을 하고요. PCI Express 5 같은 경우도 이번 세대에서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바뀐 거는 뭐 그게 끝이에요. 클럭 증가, 2코어 2배 증가, 그거에 따른 캐시 용량 증가, PCI Express 5.0 지원. 뭐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더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능적으로 크게 체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부분이 얼마 없어 보이는 거는 뭐 때문이다? 인텔에서 9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 12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텔 12세대는 원래 있던 라인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AMD의 라이젠 경쟁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떼우려고 나온 모델이다. 눈에 보이는 거 별로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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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 한 거 먼저 보여드리면 게이밍 부분은 똑같이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섀도우 오브 톰레이더, 파크라이 6만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13900K, DDR5, DDR4 둘 다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는데 하이퍼스레딩을 끄거나 2코어를 끄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성능은 분명히 개선이 됐어요. 평균 프레임 부분에서는 12900K에 비해서 엄청나게 개선이 됐는데 하위퍼 부분이 별로 개선이 안 됐어요. 근데 발로란트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하이퍼스레딩을 끄고 2코어를 껐을 때 게이밍 성능 향상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끈 것도 결과를 보시면은 하이퍼 스레딩 끈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전 세대 마냥 그냥 비슷하게 성능 향상이 됐다 정도인데 이 코어를 껐을 때 성능 개선이 말도 안 돼요. 성능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 번 벤치를 했는데 비슷하게 결과치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보드까지 바꾸고 램오버 수치까지 다른 DDR4, 5 둘 다에서 동일하게 성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세대도 보시면 12900K도 이 코어를 껐을 때 성능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 그럼 비교도 안 되는 수준. 거의 한 30% 하위일퍼 프레임이 거의 그 정도 성능 향상이 됐습니다. 이전 라이젠까지만 해도 제가 5800X3D를 가장 추천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5800X3D까지도 하위 1% 프레임, 평균 프레임 모두 다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면서 발로란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도 향상이 되긴 했는데 하위 1% 프레임이 성능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죠. 5800X3D를 제치고 가장 성능이 높은 CPU가 됐고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코어를 껐을 때 배그 같은 경우는 성능이 오히려 더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13세대 벤치하면서 느낀 건데 아직까지 벤치를 했을 때 당시 바이오스 이 부분이 조금 안정화가 안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G690 보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램오버가 아예 막혀 있었고 이제 지금 촬영하기 좀 며칠 전에 나온 바이오스에서는 G690에서도 램오버 되게 풀린
바이오스들이 이제 나왔는데 벤치마크 할 때까지만 해도 어서웠습니다. 그랬고 G70 같은 경우도 바이오스가 좀 살짝 야식거리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5800X3D가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성능 개선이 많이 되긴 했는데 13세대가 790X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도 배틀그라운드라고 동일하게 이 코어를 껐을 때 성능이 오히려 더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크라이 6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서 이미 5800X3D라든지 790X는 이긴 상태였지만 거기서도 더 성능 향상이 컸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DDR4 측정했던 보드에서 이 코어를 껐을 때 파크라이가 테스트를 할 수 없게 그러니까 꺼졌어요. 게임이 안 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긴 했었는데 게이밍 벤치마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시면 DDR4가 DDR5에 비해서 성능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혹시나 클럭이나 이런 거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ADI 메모리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MDI가 아니고 이것도 제가 별도로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MDI가 초창기 모델이고 하이닉스 ADI가 이제 고클럭 7000 후반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인데 그 클럭을 높여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도 여전히 성능 자체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나 바이오스 문제가 약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게이밍 성능 자체는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라이젠 790X 같은 경우 초창기 나올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에즈락 보드로 벤치를 했었고 많은 벤치 사이트에서 막 에즈락 보드로 테스트한 곳이 많았었는데 에즈락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에즈락 친구들 바이오스나 이런 거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뭐 성능이 안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할 때는 에이수스 상급 보드에 바이오스까지 최신 올리고 칩셋 드라이버까지 다시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도 똑같습니다. 결과치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최적화 문제는 전혀 없었고 라이젠 테스트 진행할 때도 그냥 구려요. 게이밍 성능 그냥 안 나옵니다. 그런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게이밍 부분에서는 790X를 살 이유는 1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작업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어도비 부분 벤치를 할 때 좀 궁금했는데 포토샵 부분에서는 성능 개선이 엄청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성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되긴 했고 이게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 두 개의 성능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특히 프리미어에서 여기 벤치했을 때 좀 과하게 높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교차로 다른 데 벤치한 것들이랑 다 해봤는데 저희 쪽에 벤치했을 때가 좀 많이 높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다른 데는 진짜 높게 나와야 1700점대 나왔는데 1800점 후반대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프리미어가 진짜 성능 비교가 그냥 말도 안 돼요. 790X 뚝배기도 그냥 깨버릴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높게 나왔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도 성능 개선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집 부분에서는 그냥 비교도 안 돼요. 이번 세대는 그냥 인텔 13세대 제품을 편집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추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성능 개선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70X도 성능 개선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싱글 점수도 무려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이제 멀티 점수 자체도 성능 차이가 조금 더 나는 편이죠. 그리고 블렌더 부분 같은 경우는 성능이 별 차이 없어요. 이전작에 비해서 성능 개선은 말도 안 되게 많이 는 건 맞지만 790X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또이또이한 수준? 그래서 성능 벤치 부분은 요 정도. 이번 세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전력 소모 부분이죠. 이게 이전에 790X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됐던 문제인데 AMD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얘기가 PBO가 원래는 전력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전 세대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PBO를 강제로 풀어서 전력을 막 이렇게 풀지 않는 이상은 전력 소모가 그 적혀있는 125W였나? 아마 그게 최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590X까지 거기까지만 먹어서 성능을 뽑아줬었습니다. 그래서 AMD가 전력 소모가 착하네 뭐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거하고 별개로 AMD CPU가 코어 온도가 이렇게 탁탁 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쿨러가 막 세팅 그냥 기본값으로 두면 윙 돌았다가 잠깐 멈추고 윙 돌아가다 멈추고 막 이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이번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온도 한계선까지 전력을 끌어서 씁니다. PBO가 전력 제한이 그냥 풀려 있어요. 기본 셋업 자체가. 근데 그거를 의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쿨링 성능 따라서 그 쿨링 성능에 맞게 최대한 성능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준다 라는 거죠. 저도 뭐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최적화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전력을 먹으나 최적화를 해서 하나 성능
성능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에서 조금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도 이번 세대에서 전력 소모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AMD보다 더. 근데 발열이 조금 더 잘 되는 편인 건지 AMD 전력 소모 먹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전력 소모 먹은 게 시네벤치랑 이제 블렌더 둘 다 300W급으로 먹거든요. 근데도 클럭이 훅 떨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가 나쁘지 않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먹는 거에 비해서 방열은 이번 AMD 나온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대비 방열량으로 봐야 될까? 아무튼 전력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제 CPU 오버클럭을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아마 11세대 때부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CPU 막 오버클럭해서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동 오버클럭 같은 거 막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CPU 오버클럭을 했을 때 안정화하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CPU 오버클럭을 했을 때 실제 순정에 비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하는 시간조차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 효율 개선은 이따고 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CPU 오버클럭은 점점 톤을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가 라이젠에서 PBO 개선하면서 수동 오버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PBO 그냥 순정을 놔두는 게 성능이 무난하게 잘 나온다는 걸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게 개선을 거듭을 하면서 지금 수동 오버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 큰 효율이 나지 않게 계속 좁혀가는 중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이 부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쿨러 좋은 거 그냥 대충 달면은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이전 세대 비해서 이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DDR5도 출시된 지 불과 그렇게 엄청 오래 된 것도 아닌데 지금 클럭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6200이나 6400MHz 수준 램오버에 그쳤었지만 이제 7000대 중후반 클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나중에 벤치를 할 예정이고, 이거는 인텔 13세대만 가지고 갈 겁니다. 790X 가지고는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게이밍 부분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작업용에서는 레모버를 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밍 성능 부분은 SMT 끄거나 하이퍼스레딩 끄거나 이코어 끈 이런 부분들도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아무리 이렇게 높은 걸 사용한다 해도 그 게이밍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코어 많이 넣는 거는 크게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코어나 이런 걸 껐을 때 실제 성능이 잘 나온다면 그걸 끄고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부분에서는 아마 그걸 끈 벤치들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가격, 이번 라이젠 나온 게 보드 가격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와서 사람들이 아니 성능 개선이 잘 되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그 이상으로 뛰어버리면은 가성비는 이제 어디 간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죠. 근데 인텔은 그래도 성능 개선은 확실하게 해줬긴 합니다. 보드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라이젠 신세대하고 똑같이 비싸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전 세대 쓰시던 분들은 그대로 바이오스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짝 소폭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세대 보드를 써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 물론 이제 PCI Express 5.0이나 막 좀 다른 것들 기능을 더 쓰고 싶다면 G790 보드를 가셔야겠지만 재고도 잘 없더라고요. G690 저도 임시로 일단은 바꿔 사용을 하다가 상급 보드가 어느 건지 좀 잡히고 바이오스 안정화되고 나면 G790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13600K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와서 12900K 쓰는 유저들이 눈독을 막 들이고 있던데,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인텔은 땜빵용으로 낸 라인업입니다. 도대체 나중에 아키텍처 업글되고 공정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성능 개선이 더 많이 될지 저는 14세대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램오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 혼을 어느 정도 불태울 만한 불씨가 조금 붙을 만한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각종 컨텐츠들 몇 개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좀 활기차게 볼까요?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혹은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그거 말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테스트 장비가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집에 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BenQ360 DM 패널 중에 최초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돼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